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내과 이런 데 병원에 가시거나 검진센터 가시거나 또는 가정의학과 가셔가지고 이제 간 검사를 받을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간 검사할 때꼭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간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는데요. 바로 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꼭 이것만 제대로 알고 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단 간 검사하면 크게 떠오르는 게 있죠. 예, 첫 번째가 바로 혈액 검사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피검사하면 간 기능 수치 나오잖아요. 물론 중요한 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간 검사를, 혈액 검사를 딱 받아갖고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정말 괜찮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덜컥 간에 무슨 종양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뭐냐면 간 검사를 반쪽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간에 뭐 반쪽만 검사했던 뜻이 아니라 간에 대한 검사를 할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할수 있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은 바로 뭐냐면 간의 모양을 확인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검사는 바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아프지 않고 비용도 아주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간의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 바로 뭐죠? 그렇죠. 복부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함께 해야만 제대로 된간 검사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간 CT를 같은 것까지 찍으면 더 좋죠. 근데 CT를 찍기 위해서 뭐 조영제를 주입하기도 하고요. 또 CT를 찍는 것은 방사능에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근데 초음파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초음파는 굉장히 무해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복부를 쭉 이렇게 미끈미끈한 액체를 묻혀놓죠. 젤리를 묻혀놓고서 이렇게 쭉 문질러 보는 것만으로도 간의 모양을 자세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간 검사를, 모양을 보기 위한 검사는 초음파 검사가 훨씬 더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간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시려면 혈액 검사와 함께 반드시 모양을 제대로 보는 초음파 검사, 이두 가지를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간에 질환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CT도 찍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검사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검진 차원으로 간을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하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간을 검사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을 미리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혈액 검사는 간세포가 파괴돼 가지고 예, 나오는 그 효소 수치를 봐서 간 기능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뭐 간암의 표지자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가마지피 이런 검사들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 하더라도요, 모양 속에서 이상이 있는 것을 못 찾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에 크게 크죠. 근데 그 중에 한10% 정도를 차지하는 종양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종양이 있는 부분은 물론 간세포가 망가졌겠지만 90%의 간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혈액검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계속 정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의 정상이라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무슨 종양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스톤 아시죠? 그 칼슘이 결합되거나 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스톤도 있지만 어떤 그 결석 같은 거, 담낭 속에 있는 뭐돌 같은 게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만으로는 완전히 알수 없다.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검사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검사하실 때는 초음파 검사까지 꼭 같이 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초음파 검사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 보느냐? 그리고 보통 복부를 초음파하게 되면 이 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간의 옆에 붙어 있는 쓸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쓸개까지 보시면서 쓸개 안쪽에 어떤 뭐
뭐 용종 같은 게 붙어 있는지 또는 슬지 안쪽에 무슨 뭐돌 같은 게 박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췌장입니다. 췌장. 췌장은요 이위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췌장의 병이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워낙 속에 있기 때문에 증상도 잘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검사할 때잘안 보여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췌장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100%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부에 지방이 별로 없고요. 좀 날씬한 사람들은 췌장이 초음파 검사 하다 보면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약간 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은 이 췌장이 잘 흐리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한번 꼭 한번 이렇게 췌장을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한번 잘 협조하셔가지고 췌장도 좀잘볼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요. 그걸 통해서도 췌장을 미리미리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네,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사실 CT까지 찍어야 되지만 그래도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췌장까지 보일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겠죠.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정리하자면요. 이제부터 간에 대한 검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하자. 물론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검진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 첫 번째는 바로 혈액에 대한 검사, 혈액 검사. 두 번째는 바로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할 때는 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담낭이라든가 췌장도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꼭 요청을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부 장기, 그러니까 이 간과 담낭과 췌장 같은 데 있는 병들이 잘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